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74페이지의 소방시설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옳게 연결하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화설비는 불, 끄는 것과 관계된 사항으로 분말 자동 소화 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나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경보 설비에 해당하고 피난 구조 설비, 방열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소화 활동 설비와 관련되어 옥외 소화전 설비는 소화 설비에 포함되는 것이지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세부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대충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을 파악하시면 연결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2번은 무창층에 관한 설치 기준에 관한 사안으로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조금 무리수는 있는 지문입니다. 특별히 무창층과 관련되어서는 지상층으로서 창문 없는 층을 무창층이라 합니다. 특별히 출입구 등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의 개부부 출입구나 창문이 만들어져 있는 층을 무창층이라 하고 그 크기와 관련되어서는 지름 50cm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2번 무창층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피난층이 있습니다. 그 피난층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본서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소방특별사 규정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문 자체에서 소방특별조사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소방특별사라 분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그래서 빈칸에는 소방안전관리란 말을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소방특별조사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안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된 대상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시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소방청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중앙 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의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청장이 소방특별조사하게 되면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사전 통지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간에 출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출 전, 일몰 후,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뒤에는 관계인의 동의 승낙이 있는 때 또는 긴급한 경우에 소방특별조사 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때 조치 명령을 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또는 보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 명령에 따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
보상 가능한데 저 조치 명령은 소방청장, 본부장, 소방서장이 하지만 손실보상은 소방청장과 지도이사가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잘 알고 있다. 4번입니다. 소방시설 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하는 경우 성능 위주 설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 성능 위주 설계 줄쳐 놓습니다. 여기 성능 위주 설계는 소방 대상물 중에 특정 소방 대상물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소방 대상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원래 설치할 소방 시설보다 충분히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을 성능 위주 설계라 표현합니다. 언제? 신축할 때만 적용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대상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건축하는 때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아파트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영화 상영관 10개 이상인 곳 철도시설이나 도시철도시설이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높이가 100m인 아파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아파트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시키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성능 위주 설계 또는 주관식으로 따로 시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적합한 숫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인데 화재와 관련된 층수는 몇 층? 11층이란 말 기억하시면 네 번째 줄에 고층 건축물 이 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건축법에 알고 있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아닙니다. 이때는 11층, 소방법에서는 11층을 한다. 그 정도만 구분해놓습니다. 6번 임시소방시설을 작년에 기출문제 다뤘는데 이 임시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우려 있는 공사 현장에 시공자가 화재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을 임시토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최근 이천에 창고 건축과 관련되어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그리고 간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피난구 방향 안내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것이 간이 피난 유도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조금 지엽적이고 좀 까다로운 단순암기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7번입니다.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쓸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우수품질 인증 유효기간은 10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4년입니다. 그리고 총리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18회 때는 국가안전처라는 게 존재해서 그 당시에는 총리령으로 다루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안전처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5년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이란 말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형식승인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제조한 소방시설과 외국에 수입한 소방시설의 규격이 일치되어야만 재기능할 수 있거든요. 그 표준화 작업을 소방시설법에서는 형식승인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고 이 형식승인 한자는 전국을 관할하는 소방청장이
형식 승인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지 않나 싶습니다. 8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사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내 신고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9번 내용 연수에 관한 사항으로 저 내용 연수의 적용 대상은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 연수 기간은 10년이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0번 형식 승인 취소와 관련되어 결격 사유에 관한 기간입니다.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 형식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주택관리사의 경우는 3년 이내 다시 주택관리사 될 수 없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취소되었다면 또는 등록 말소였다면 2년 이내 다시 자격 취소 취득하거나 또는 등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식 승인 취소란 말 보게 되면 통상적인 결격 사유 기간으로 2년 정도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11번 방염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으로 한 1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올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카펫이나 두께가 2mm 이상인 벽지류는 방염 대상 물품 미만의 경우는 방염 대상 물품이고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이 벽지와 관련되어 두께가 2mm 이상인 때는 방염 대상 물품이 됩니다. 여기 방염 대상 물품이라 하면 화재는 불꽃으로 물건을 인화시켜 화재가 확산되게 되는데 화재 초기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꽃이 인화되지 않는 방염 처리할 물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카펫 두께가 2mm 카펫이나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는 방염 대상 물품이고 종이 벽지는 제외시킵니다. 다만 종이 벽지만 따로 떼어내면 두께 2mm 이상인 때 방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2번을 하시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제끼자. 379페이지에 예상 문제 함께 봐나가십니다. 1번 소화설비에 관한 종류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특별히 상수독 소화용수설비는 화재 진압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화용수설비, 용수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박혀놓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무창층은 최근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지만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30분의 1 이하란 말 그리고 원이란 말 보게 되면 또는 지름이란 말 보게 되면 50cm라는 것 정도만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3번 그냥 지나갑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은 주택 중에 아파트와 기숙사만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 정도만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 중에 특정 소방 대상물 해당되는 것은 공동택과 단독택 중에 다가구택이다. 주택 중에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만? 아파트와 기숙사만이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4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얘는 한 2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냥 건너뛰자. 그리고 5번 소방특별사 대상에 관한 사항인데 이 자체로 시험 문제 되기가 좀 곤란한 듯합니다. 그냥 건너뛰시고 6번과 7번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소방특별사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6번, 7번, 8번 세 개 문제를 모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개인의 주거 가로 해놓습니다. 소방특별수사하는 때에는 관계인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한정한다. 승낙 동그라미 긴급한 필요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소방특별수사와 관련되어서는 개인의 주거의 경우는 사생활보호 규정에 따라 관계인의 동의 승낙이 있거나 긴급할 때만 소방특별수사 실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소방청장 등은 객관적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수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한 줄 밑에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대상 선정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줄쳐 놓습니다. 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세 사람 모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방수장은 만들지 못합니다. 누구만? 소방본부장만. 반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소방청장이 구성하는 기구라는 것 밖에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소방본부장이 구성하여 대상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해야 옳은 지문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하면 세 사람 모두 만들 수 있는 기구로 파악하여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 한 줄 밑에 위원장은 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된다. 소방서장은 위원회 만드는 자 아니죠. 그래서 본부장만 위원장이 된다. 그 정도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소방청장 추천을 오시고 한 줄 밑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기구는 모두 소방특별조사와 관계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은 중앙단 세 글자 추가되고 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세 글자 추가된다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면서 명칭에 관한 사항들을 주관적으로 했을 때 잘 적으시는데 소방특별조사와 관계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라는 여섯 글자는 항상 포함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중앙단이란 말과 위원회란 말을 추가하면 주관적으로 적으라 했을 때 쉽게 적으실 수 있죠. 7번입니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청장 등이 소방특별조사 하려면 24시간 전에 섬유를 알려야 된다. 24시간 전이 아니라 7일 전이죠. 그래서 1번 틀린 것으로. 나머지는 그냥 필요 없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7일 전에 사전 통지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8번은 조치 명령에 관한 사안입니다. 1번 옳은 약입니다. 2번 맞는 약이고 3번 2번 다시 보십니다. 소방청장 등은 관계인이 조치 명령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위반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 임의 사항과 항행 규정 구분하도록 돼 있는데 저 조치 명령 받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경미한 사항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위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에 따라 공개 대상을 재량에 따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것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조치 명령과 관련되어서는 소방특별사와 관련된 적법한 조치인데 특별히 이 조치 명령과 관련되어 손실보상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만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위법한 건축물을 관계법규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위반 건축물의 조치 명령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때는 손실보상 없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만? 기존 건축물,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손실보상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손실보상한 자는 누구이다? 소방청장과 지도이사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만약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조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한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9번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얘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규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률이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특별히 헌법과 그리고 군사에 관한 법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위 법령으로 법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건축법 등은 소방과 관련된 법률의 하위 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인허가 받게 되면 하위 법령의 인허가는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분대에 외출 나올 수 있는 허가증으로 집에 휴가가 떠오는 것은 안 되죠. 반면 휴가증을 발급받게 되면 위병초소 지나가는 외출과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처리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 등의 하위 법령의 인허가 받은 때 상위 법령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데 이 소방과 관련된 법률은 넘버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등의 상위 법령으로서 건축법상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처분하고자 한다면 상위 법령과 관계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받은 때 건축허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상에 관한 사항을 바로 9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 내용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만 특히 3번과 관련되어서는 시행규칙과 관련된 사항으로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건축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층 이상의 건축물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 받은 때 건축허가할 수 있었는데 올해 법을 개정하여 6층 이상 건축물부터 동의 대상이 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에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받은 때만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데 연면적 4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120평으로서 그 평수보다는 400이란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화재 발생하면 사람 돌아가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죽을 사자인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규모이고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몇 층? 2년 전에는 11층이었지만 지금은 몇 층이다? 6층.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화재와 관련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법을 강화시켜 대상에 관한 내용을 최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9번, 10번과 관련되어 참 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냥 건너뛰시고 필요 없이 그냥 건너뛰시고 11번 차셨죠.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옳지 않은 차트록 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00 이상이란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 층수가 6층 이상의 건축물. 층수가 6층 이상의 건축물 눈에 익혀놓습니다. 3번이 정답인데 이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엽적인 겁니다. 이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면 그냥 틀려주는 게 마음 편하고 우리는 층수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몇 층 이상? 6층 이상 연면적 400 이상이 건축 허가 시에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12번 함께 오십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소화기. 그래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에 설치할 소방시설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을 쓰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2번 아파트 기숙사 포함한다. 아파트 기숙사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히 소방시설 설치할 사항이고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는 요즘 집집마다 소화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에 관한 사항은 없지만 나중에 한번 기본서에서 확인만 해놓습니다. 12번 그런 차원에서 지나가십니다. 임시소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시험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임시소방시설 설치하는 자는 소유자 건축주입니까? 공사는 시공자입니까? 시공자. 그래서 1번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등의 공사하는 시공하는 자, 시공하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공사 현장에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 설치하는 자이다. 그 정도를 확인해놓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시소방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있는데 우리는 주택관리사 준비하는 자이지 공사하는 자는 아니죠. 그래서 14번은 그냥 지나가시는 걸로. 그리고 15번 좋은 이야기인데 기본적인 것만 우리 확인해 놓습니다. 1번만 잠깐 보십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한 줄 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 유지, 관리한다.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기준인 화재안전 기준은 장관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장이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필요 없는 듯 합니다. 5번만 잠깐 봐주십니다. 5번. 5번 지부는 최근 개정되었는데,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 가로 해놓으시고, 이것 대신,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 이 세 가지가 개정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른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할 소화설비는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 세 가지가 그 대상이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소방시설법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택이나 단독택, 특정 소방대상물 아닌 공동택이나 단독택의 경우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내용 연수란 말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이 내용 연수 대상은 소화기가 그 적용 대상이고 교체 기간은 10년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기준의 적용 대상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가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앞서 우리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란 말을 기억하십니다.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인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 30층 이상 나왔다면 120m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00m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철도 공항시설로서 연면적 3만 영화 상영관 10개 이상인 곳은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다.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되어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임시소방시설은 시공자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택관리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소방시설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15분의 5번은 지금 이거 아닙니다. 개정되었다라는 것만 이거 대신 소화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대신 기본서 살펴보시면서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 그렇게 교체해서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을 구분해놓습니다. 16번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16번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17번은 방염, 성능, 물품 설치 대상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으로 5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얘는 방염, 성능 기준 설치 대상이지만 아파트는 제외시킨다. 아파트 포함한다 해서 틀린 존입니다. 아파트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이것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한번 틀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출제위원회 체면을 위해서 면목을 위해서 틀려주자. 그리고 그분 욕 한번 더하는 게 그분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9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아파트와 관련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하층을 제외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제외시킵니다. 아파트가 특급이 되기 위해서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아파트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 우리 해설 보시면서 봐주십니다. 지하층 제외한 1번은 지하층 제외이고 2번은 지하층 포함한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법령이 아니라 공동택관리법령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공동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상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가로속에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특급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기본적인 구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은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20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되어 바로 3번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1번은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한번 봐주십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하층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이거 가지고 내기는 좀 애매한데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2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소방훈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올 초에 개정된 사항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르게 되면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정밀
실시하게 되면 그 관련 서류 보고서를 30일 내 제출하던 것을 올해 7일 내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 보고서는 며칠? 7일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그 정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3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좌 선임하여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해당한다. 5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부터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보좌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3, 4, 5 묶어놓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그리고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보조자 선임하게 되면 노숙의 기술한 말로 다섯 가지를 정리해 놓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의 기술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이제 노숙의 기술도 기억하시면서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투련시설 다섯 가지 정도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보좌 선임 대상입니다. 여기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이 다섯 가지 용도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다섯 가지 용도의 경우는 보좌를 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4번 소방시설 설치하여 하는 소방시설 설치하여 하는 가로 해놓으시고 소방대상물 무엇인가 그냥 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설치하여 하는 의무 적용되는 소방대상물 서로 차이나야 되죠. 그래서 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번 무창층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두 번째 줄에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6번은 그냥 한번 반오시고요. 27번은 건너뛰시고 27번은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28번 첫 번 줄에 끝에 보시게 되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등의 공사 시공하는 자 가로 해놓으시고 이들은 임시소방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임시소방시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29번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기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되죠. 화재안전기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30번은 볼 필요 없으시고 그냥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0번 소방시설 등 가로 해놓으시고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어문, 방어차타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소방시설 등이라 한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시설물 안전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